산업국장 유민재입니다. 지난달 28일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 바이오 헬스 산업을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하시겠다고 이제 발표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원도는 3월 7일날 지사님을 모시고 또 전문가 회의를 개최를 해서 또 강원도만의 바이오 헬스 산업 육성 전략을 마련해보자. 그래서 바이오 헬스과에서 3월 10일날 강원도 바이오 헬스 산업 육성 전략을 수립해서 이제 지사님께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데이터 중심의 강원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 육성이라는 미션을 가지고 28년까지 저희가 3대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고요. 3만 개의 일자리 창출과 7조 원의 그 바이오 헬스 산업 분야의 매출 달성을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략을 3개로 잡았습니다. 춘천, 원주, 강릉, 홍천 각각의 바이오 헬스 산업의 특화된 산업들을 보다 이제 고도화시키고 그 평창과 정선을 중심으로 하는 남부 내륙권의 생체 데이터를 또 융복합해서 R&D와 그다음 산업 육성을 하는 그런 이제 그림이 되겠고요. 세 번째 전략은 AI 의료 반도체를 개발하는 것을 중심으로 지금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대규모 실증을 통한 강원도형 의료 데이터를 생산해서 활용하고 강원도에서 나오는 의료 바이오 데이터를 직접 생산하고 주도하겠다라는 게 굉장히 큰 핵심입니다. 이런 전략들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마이스터고의 전문성을 강화시키고 그다음에 실습 중심의 현장 교육을 확대시키면서 양질의 인력을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또 저희가 이제 두 가지 조례를 제정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모든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조례 하나하고 바이오 헬스 산업들을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정책들을 만들기 위해서 관련 바이오 헬스 산업 육성 조례를 금년 안에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집중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강릉에 바이오 국가산단이 이제 지정이 됐고요. 거기에서 나오는 천연물 바이오 데이터와 홍천의 국광체 클러스터에서 나오는 항체와 천연물을 융합한 신약물질 개발을 위한 데이터를 축적을 해서 저희도 강원도도 새롭게 신약 개발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을 육성하는데 도전해보겠다는 게 가장 큰 저희 주요 사업 중에 하나고 두 번째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새로운 시장을 넓혀가는 그런 제론테크 사업들을 균형발전위원회가 기획을 해서 내년도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려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밀의료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K-Care Health Network 지원사업 서비스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한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